앞두고 계십니다. 호솔 식당 10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형님, 블랙푸드의 대가를 만나셨더라고요. 아, 블랙푸드. 블랙푸드, 블랙푸드. 대가를 만나셨어요, 대가. 아이고, 어디 이동 중이신가요? 아, 혼자 움직이시는 건 아니잖아요, 형님. 혼자? 아니, 오늘은 왜 혼자예요? 항상. 아하, 예. 아, 형님, 진짜 대단하세요. 형님, 뭐, 참. 아유, 그러니까요. 예. 오늘도 뭐, 모임들 이렇게 쭉 있으실 거 아니에요, 형님. 예. 어? 아, 형님이 가기 싫은 모임도 있어요, 형님이. 그래도 요즘에 예술 쪽도 많이 모임하시고 뭐 이렇게 좀 어? 정관계 정치 쪽으로는 잘 안 가시는 것 같던데 형님 그쪽 예. 아, 좀 가요? 아, 예전에는 그래도 많이 올리시는 것 같더만 요즘은 조금 덜 하신 것 같아. 네. 아, 또 그런 거예요? 아이고, 아이 선배님, 아이 저 형님보다 더 잘 찍는 사람 있어요? 대전에? 프로예요? 형님은 뭐 장비보다는 그 딱 그게 뽑아내는 그게 있잖아요. 딱 그 기획력이 있으시잖아요. 편, 예. 아, 요즘에. 아유, 그렇죠. 프로가 돼버렸어요? 그러면 뭐, 끝났죠. 뭐. 아, 우리. 형님이 그래도 요즘에 잘 안 보이길래 나 형님 또 다른 거 부상 중이시구나. 자,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잖아요. 아, 어디 뭐 대전 다 들어오셨어요? 아하, 그렇구나. 금방이네요. 아, 이거 그래도 네, 블랙푸드. 그러니까 블랙푸드의 대가시잖아요. 블랙푸드. 아, 블랙푸드도 드셨던데. 블랙푸드 짜짜. 블랙푸드 아니에요? 블랙이죠. 아, 형님 거기 예. 볶아서. 그렇지. 야채 위주로 돼 있는 거지. 기름에다 달달 볶아서. 맹심 없어. 급하게 회전하는 디우다. 네. 아, 그렇구나. 네. 아, 그래도 형님 올라오셨다고 또 아까 전화 왔어요. 아, 김태현 형님 오신대 그래갖고 태현이 바쁠 텐데 논산 취재 가셨나? 그랬더니 뭐 전화 왔었다고 돼. 10분 전에. 10분 후에 도착한다고. 아, 아니 그 짜장면 블랙푸드 또 드셔야죠. 또. 아이고, 아 형님 진짜 대단하세요. 그 활동이 영역이. 아유,
기사를 하나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, 형님? 어? 형님 옆에 딱 앉아서 기사 정리해서 또 업로드도 하고, 어? 아, 일단 사진 정리도 해줄 사람, 아, 예, 형님은, 그, 저기, 아무나 만나도, 여자들을 만나도 이렇게 스캔들이 안 나잖아요, 그죠? 아, 아니, 그때, 아, 아무도 안 믿더라고. 아니, 뭐, 항상, 그니까, 사람들이 항상 형님은, 그, 이렇게 꽃밭에서 이렇게 사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, 아, 그러려니 하지, 그냥, 어? 그래, 예. 아주마! 1km, 100km,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하니까, 어? 이렇게 사람들이. 좀 관리 우리 저 어제도 민정 누나 거기 갔었던데 하나 오카리나 하시는 그러니까 아니 나도 어제 500m 10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예. 네. MC 아 이거 모르겠어요. 뭐 좀 뭐 말이야. 그래서 호수 식당 10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열심히 하죠.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잘 모르죠. 아, 그 제2의 또 김태현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. 형님한테 찍히면 또 대전을 떠나야 하잖아. 아이고. 아니, 근데 아무튼, 형님 뭐, 요즘 활동하는 거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. 잘 보고 있고. 요즘 형님 그러면 블로그, 인스타, 유튜브는 안 하시고, 블로그, 페이스북. 야, 형님 그 언제 그걸 다 관리해요? 그 많은 거를. 나 항상 깜짝깜짝 놀래거든요. 형님 올라오는 거. 예. 글 쓰는 것도. 아니 글 쓰는 거 그거 앉아서 일일이 그 노트북으로 하시든 데스크탑으로 하시든 주로 노트북으로 하시나요? 데탑? 아 그 노트북 참. 인형 1km 100km 과속단속하는 데오다 달라 그 예 그 저 뭐지 그거 아 형님은 뭐 어차피 거기다 올리는 거니까 별로 상관이 없겠구나. 근데 그 자판이 조금 불편하잖아요. 많이 불편하잖아요. 아이고 그래도 이제 축제 철이 오면은 형님 이제 꽃 피면은 이제 난리 나겠네. 500m 앞 100km 과속 단속하는 데오다. 500m 앞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. 네. 네. 아 하루에 저도 보니까 한 500명 들어오더라고요. 그냥 근데 호설 식당 맞출까? 100km 과속 단속하는 데오다. 좀 알고리즘 아니까 그냥 천명대로 만들어서 그냥 식당이나 설렁설렁 다니면서 그냥 먹방이나 올릴까. 하루 천명 정도 들어오면 괜찮지 않아요? 그냥 천명 그냥 그 형님도 아시잖아요. 블로그 그 어차피 알고리즘 아시니까 뭐 그냥 한 2,000명 넘기기는 조금 작업을 해야 하고 제목도 좀 바꾸고 급하게 회전하는 바꿔줘서 저 제목도 좀 수정을 좀 해줘야 하잖아요.